세 번째 코너 Q&A 시간인데요. 와. 자, 이제 여기에는 아까 그 경도를 함께 해주신 네 분의 그 멤버분들도 함께 또 자리를 해 주십니다. 일단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와 인사 그리고 경도 그 소감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초킬민성님부터 네.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마이크. 네. 아, 예. 네. 네, 아까 네 번째 판에서 아주 큰 활약을 아니, 자기소개. 한 초킬민성이라고. 아, 네 번째 판에서 크게 활약한 초킬민성님. 네. 끝입니까? 그럼. 네. 그러면은 이제 슈나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슈나입니다. 네. 간략하네요. 아까 뭐, 근데 사실 제일 돋보이긴 했어요. 그 경도에서 유난히 많이 살아남아, 생존해 있고, 뭐, 스위치 때리고, 자기 할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감옥도 많이. 그래도 레더 담당 기획자니까 그 정도 이제 이름값은 어떻게든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패배가 쓰라리신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입니다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일러스트 담당인 그것입니다입니다. 되게 신나셨네요. 네. 그것입니다입니다가 참 문장이 이상하죠. 물론 그것입니다가 그 명사인데 여기서 명사인데 네 아무튼 네 그렇네요. 네, 그러고 버그들컹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썸피스에서 개발팀에 소속되어 있고요. 버그들컹이라고 합니다. 네. 네, 꿀잼을 담당하고 있고요. 아, 네. 네. 재밌죠? 최근엔 저랑 같이 하죠. 아,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분위기가 써야지죠? 네. 아무튼 자 이제 그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보니까 마이크 잘 안 들린대요. 그래서 좀 더 우리 분들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Q&A를 받았더니 한 일주일 정도 받았나요? 근데 네 5천 개의 질문이 도착을 했어요. 제가 네 이거 읽는 데만 한 3일이 걸렸습니다. 네. 읽긴 정말 다 읽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 것도 막 정말 많았는데 이게 정말 줄여서 70개 정도로 지금 줄였어요. 네.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 오늘 이제 그 방송이 조금 지연되면서 조금 약간 더. 네 조금 여기서 중간에 아마 분량상 커트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지금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궁금하신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레더 질문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캐릭터 설정 질문, 뭐 스토리 질문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약간 정말 궁금한 게 많으셨구나. 그리고 또 좀비고를 정말 좋아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한번 일단 이거는 한번 슈나님이 한번 질문을 읽어주실까요? 네. 네. 레더 매칭 시스템 건의해 주셨는데 네네. 보니까 레더를 뛰는데 브론 3명, 실버 1명, 그리고 다이아 3명, 플레 1명 이렇게 매칭이 되었거든요. 네네. 위처럼 레더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레더 매칭 시스템을 팀의 밸런스를 맞춰서 게임을 할 수 있게 약간 시스템을 고칠 수 있나요? 라고 문의해 주셨는데 일단 질문만 네 보면 말도 안 되는 매칭이에요. 그죠? 이 질문 자체만 봤을 때. 근데 이걸 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네 원래 저희 시스템상 원래 이렇게 매칭이 될 수가 없는데 네네. 과거, 그러니까 이전 시즌에 이런 명찰 같은 거 달고 이제 들어오신 분 그러니까 뭐 전 시즌 다이아라던가 전 시즌 플래티넘이 네네 이제 갓 레더를 플레이하면 다 나무부터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그죠 유저분들이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게 많은 것 네 같아요. 저희가 네 과거 시즌 전적을 포함해서 이렇게 매칭을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어떻게 저희가 뭐 한번 뭐 방법을 고민을 좀 해볼 여지가 있는지는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되게 기가 죽은 채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과거 전적을 근데 활용할지 안 할지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건의사항은 이렇게 한번 보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슈나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질문 그 어썸팩님 네 요즘 들어 아이디 거래가 심각해지면서 운영 방식도 점점 엄격해져서 보안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피해자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 운영 측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방안이 있나요? 네. 말씀하신 피해자라고 하는 경우는 뭐 이렇게
내가 뭐 거래를 안 했는데 뭐 네. 처벌을 뭐 이렇게 부당하게 받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끔 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이렇게 그런 분들은 보통 뭐 자기 해킹을 당했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네. 아이디를 공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이제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분들의 계정을 보안을 잘 해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고객센터로 또 따로 문의를 이제 해주시면 네네. 저희가 또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네 따로 진짜 저희가 실제로 네. 저희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실제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따로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실제로 풀어드리기도 하고 있어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두 개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두 개가 약간 너무 딱딱해서 이제 좀 더 재밌는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캐릭터 설정 질문이네요. 이번에는 자 다음 질문 원소 타자님 왜 후두남과 후두녀의 프로필과 본명은 언제 나오나요? 이거 문장이 되게 이상해. 잘 보세요. 왜 후두남과 후두녀의 프로필과 본명은 언제 나오나요? 저희가 이거 비문 검사한 게 아니라 그 유저분들이 올려준 질문을 그대로 그죠 네, 그죠 그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 맞춤법 검사 일부러 안 하고 여러분이 쓴 거 그대로 올린 거거든요. 네. 의문사가 두 개 있는 거 보니까 정말로 궁금했나 봅니다. 야 유저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알아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궁금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후두남 후두녀는 예, 애초에 좀 약간 번외 캐릭터. 아까 그 생일 공개에서도 안 나왔었죠. 네. 잡혀 있지 않아요. 이게 따로 아이덴티티를 잡고 한 캐릭터들은 아니어가지고 사실은 조금 저도 망설이고 있었는데 왜 망설였냐면 유저분들이 이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비고 학생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필을 뭐 작업을 한다면 또 뭐 투입을 해서 어떻게 해볼 수는 있겠는데 근데 그러려면 우리 그것입니다 님이 일러스트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약간 뭔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심기가 약간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림 물론이죠. 그리는 작업 재밌으십니까? 아 물론 아주 재밌습니다. 네 물 엄청 재밌죠. 그럼요. 꿀이죠. 네 그래서 그것입니다 님의 일러스트가 완성되면 지금 안 나온 프로필 안 나온 친구들도 있죠. 같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 주세요. 고매님 달수 동석 아트웍을 보면 동석이가 연구복을 입고 있었는데 동석이는 연구원이었던가요? 뭐 그림만 보시면 어떤 그림인지는 아마 아실 텐데 네. 당연히 연구원이겠죠. 근데 이제 그렇죠. 요 이야기는 또 자세하게 듣고 싶으시겠지만 이건 들려드릴 수 없는 게 요거는 픽셀 드라마 시즌 1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오프닝에서부터 이거는 설계가 되어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픽셀 드라마 오프닝 기억해 보시면 정동석하고 구달수가 등지고 있죠. 네. 그거가 이 스토리를 넣기 위해서 오프닝에 넣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 12화, 11화 아니면 13화인가요? 뭐, 아무튼 점점 늘어나네요. 네, 그때쯤 가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픽셀 드라마를 기대해 주시고요. 네, 다음 질문. 네, 네, 9화까지 나. 네, 픽셀 드라마 나온 게 있는데요. 네, 네. 연구원이면 뭐 날아가는 연이 잘 안 날아가면 이제 구원해 주시는 분인가요? 자. 네. 아니 잠깐 방송 엔진 한 것 같은데 지금 괜찮나요? 네. 자 지금 상태가 지금 방송 상태가 잠깐 안 좋았었는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여섯 글자로 무슨 이거 제가 추측할 때는 여섯 글자로 무슨 닉네임을 만든단 말이야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만드셨네요. 네, 그러게요. 뭐 그래놓고 이렇게 투정을 부르시는지 아무튼 추추 루나. 버터는 펫으로 나오지 않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안 나오죠. 이거는 발렌타인의 펫이고 예지의 펫이고 뭐 물론 이거 그 나르샤의 펫이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나르샤의 또 친구죠. 친구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넣었던 그 미로 모드에서는 이제 그죠. 이스터에그로 모종의 조건을 달성을 하면 이제 네. 이 새 펫이 등장을 하는 맞습니다. 네, 그걸 넣은 기능을 넣었었거든요. 네. 미니 캠프에서 만나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어썸피스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여기서 지금 슈나님 네. 키우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고모님도 키우고 계시고 저도 키우고 저는 뭐 소문난 고양이 뭐 애호가 이런 걸로 소문이 나 있죠. 우리 큐브 코코 루나 예 네, 키우고 있는데
초킬민성님도 고양이 되게 좋아하시면서 고양이가 없어요. 아, 고양이 없어요? 우리 다 있는데 고양이 없어요. 폰으로 키우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 폰으로 어떻게 키워요? 요즘 고양이 키우는 어플 같은 거 있는 거 모르세요? 네. 네. 왜냐하면 실제 고양이 키워서 그런 걸 검색해 볼 일이 없네요. 네. 아도니스 인성이라십니다. 인성이라뇨. 인성이라뇨.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럼 민성님 인성은 민성인가요? 대본이죠. 우리 연습했던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제할게요. 네. 네. 지금 질문 두세개 사이에 두번 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빈도수를 낮춰서 빈도를 조금 줄여주세요. 어째다가 이런 일이 많이 줄였어요. 다음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질문은 이거 잘못 읽으면 안 돼. 이거 똑바로 읽어야 돼요. 사탕해님, 사랑해가 아니고 네. 사탕해님. 곽재영은 어떻게 하다 건물에서 떨어졌나요? 재영이가 떨어졌죠. 떨어져서 사고를 당해서 이미 2년 동안 병원에 있었던 게 픽셀 드라마 4화에서 밝혀졌죠. 이제 정확하게 뭐 어떻게 떨어졌냐고 상황을 묘사해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밤마다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기숙사 옥상에서 보드 연습을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학교에 이제 적절한 보드 연습 시설이 준비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기숙사 가보면은 잘 돼 있잖아요. 요 시설도 이 재영이가 사고가 나면서부터 학교에서 이제 시설을 마련을 해준 거여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보드 시설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습을 하다가 떨어져서 다치게 된 거고요.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묘사하기는 조금 그렇고. 네.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이치마츠. 네. 이거 최혜케 그 초킬민성님 최혜케가 교장 선생님이죠? 물론 이 교장 선생님이 이 백설현 1대 교장 선생님을 말하는 건지 2대 교장 선생님을 말한 건지는 지금 표기는 안 돼 있는데 어쨌든 사무엘로 추측하고 네. 있겠습니다. 네. 교장의 취미 생활은 예전에 백설현과 사무엘이 함께 이제 즐겼던 취미는 교장실에서 함께 커피 내려 마시는 거였는데 지금 현재 사무엘에게는 취미란 걸 즐길 여유는 없어 보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쓸쓸해. 갑자기 눈물이 나네. 갑자기 좀 그렇네요. 자, 다음 건의사항. 네, 이거는 메이님이죠. 메이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확성기 어그로하고 심한 욕설, 도배가 심해지는데 확성기에 대한 방도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뭐 예를 들면 경고문을 붙인다던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제재들이요. 이거는 사실 그 제재를 저희가 좀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이 확성기에서 자꾸 이렇게 유저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피해를 주는 분들한테 즉각 제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 거를 준비를 하면 이 현상이 많이 해결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오늘 약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고들형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희네님 듣고 계시죠? 네. 아 희네님, 희네님 네. 신입 개발자 분이시죠? 예, 네. 준비 부탁드릴게요. 네, 희네님 담당자로 정해지셨습니다. 네. 네. 아마 분개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거는 그 약간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건데 그 채팅할 때 오빠가라고 하면 그 빠가 때문에 욕설로 처리됩니다. 또 이게 일본어로 욕설이죠. 네. 그래서 상대방한테 의도치 않게 오해를 삽니다. 이런 불편한 단어들은 일단 제보를 해주시면 욕설 필터링에서 계속 제거를 할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욕설들이 좀 과하게 들어가 있냐면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욕설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는 인터넷에서 이런 욕설을 많이 써서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욕설을 쓰시는 분들이 그렇죠? 잘 없죠.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좀비가지 않나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그 건의사항 방금 전에 했던 그 네. 확성기 역으로와 관련된 건의사항과도 조금 관련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처럼 너무 저희가 강하게 너무 엄격하게 채팅을 검사할 경우에 이제 많은 채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저희도 어느 정도는 그 선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네. 확성기 어그로 같은 경우도 조금은 그 부분을 이제 너무 그 막
욕설 사이에 숫자를 집어넣는 욕설이라든지 네네. 그런 건 저희가 조금 필터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YUYU16님 아수라 죽이기를 많이 놀이미트 때 하는 초등학생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수라 죽이기를 놀이미트 때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혹시 막을 생각이신가요? 이거겠죠? 네. 네. 아, 막진 않을 거예요. 뭐 재밌게 즐겨주시는 거고 이것도 제 컨텐츠죠. 네, 하나의 뭐, 컨텐츠. 사실 이거 잡을 수 있다지만 뭐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쵸.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공격 빗나가면 안 되고 그리고 이거 잡으면 사실상 그 스테이지 못 깨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그리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이 아수라 좀비 스테이지도 제가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아도니스님이랑 같이 작업을 하다가 네. 좀 약오르게 네. 이 시간 안에는 그 원래 본 모드에서 네 명이서 절대 잡지 못하게 약오르게 디자인을 하자라고 디자인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간당간당하게 했는데 놀이미트에서 네, 그 한계가 나와버리면서 뚫렸죠. 네, 뭐, 네 그런 이슈가 뭐, 있었죠. 재밌게 한번 즐겨주세요. 그렇지만 엠블럼으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시죠. 네, 냥이님. 기획서 작성 완성 후 무슨 과정을 거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거쳐 게임에 시행되나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되나요? 일단 기획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 기획팀 슈나님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적용이 되죠? 기획서를 쓰고 근데 이거는 적용되는 거는 이제 디자인팀이랑 그쵸, 개발팀이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뭐 슈나님 같은 분들께서 기획서를 써주시면 네. 이제 저희 개발팀과 디자인팀 분들을 쫙 이제 회의실로 부르세요. 네네. 그러면 그때 이제 기획 리뷰라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저희랑 이제 할 것들을 정리하고 네. 바로 이제 그래픽팀에서는 어떤 걸 작업해야겠다 준비해 주시고 네. 개발팀도 이제 어떤 분이 작업해 주시면 되고 어떻게 개발하면 되겠다라는 걸 정하고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열심히 개발을 하고 테스트도 하고 네, 네. 완료가 되면 이제 테스트를 요청을 드리고요. 테스트 가면서 버그를 고치고 완료가 되면 이제 유저분들께 배포가 됩니다. 네. 이거 근데 뭐 사실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적인 이야기죠. 얼른 다음 질문으로 뻔한 이야기. 다음 질문 재밌네요. 네. 다음 질문 닉네임이 히나타 쇼요. 일본 분이신가 봐요. 아니 닉네임만 아, 네. 그렇겠죠. 네. 아무튼 배구할 것 같은 닉네임이네요. 배구요? 네. 배구요. 아, 네. 배구요. 아, 그쪽이구나. 아니 저는 배구라 그러는 줄 알고 여기서 그 얘기를 왜 하나 했어요. 네. 네. 클랜 대항전 5회는 언제 하죠? 언제 하죠? 언제 합니까? 언제 하죠? 언제 하죠? 아도니스님이 아셔야죠. 아,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네. 아, 그거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슈나님하고 제가 항상 이제 클랜 대항전 하면 이렇게 그 도티님네 샌드박스 회사로 출장을 가가지고 같이 중계를 하고 또 슈나님이 옵저빙을 하시고 도티님 캐스터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울렁증도 그렇고 이거는 근데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이 클랜 대항전 진행하는 방식, 클랜을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게 돼가지고 이 고민이 해결될 때까지 좀 진행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만약에 오해를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프라인 e스포츠 스타디움에 초대를 해서 직접 경기장에서 하는 게 좋지 않나. 물론 뭐 말만 그렇습니다. 아직 뭐 잡힌 계획은 없고요. 아직도 예약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재밌는 경기 그리고 또 뭐 경기 상황 같은 것들도 이제 멀리서 하시니까 사실은 좀 불안정한 네트워크 이런 것들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지금 섣불리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세요. 꽃 같은 신원님 좀비고 상위 티어 구간 1인 큐를 한 의유를 듣고 싶습니다. 준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유가 뭔가요? 네, 그 레더 모드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1인 큐를 계속 해달라고 하는 유저들도 많고 네네. 오히려 전체를 다 1인 큐를 해달라는 유저도 많고 네. 그러니까 아니면은 4인 큐를 해달라는 유저도 많은데 네. 그거는 1인 큐는 이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많다 네. 그리고 4인 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많다 적다 네, 많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 정도로 규율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실 1인 큐를 하는 게 가장 그 실력을 이제 나타낸 축도로서 제일 가치를 가져요. 네네. 그러니까 혼자서 다른 모르는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더 대처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걸로 있기 때문에 네. 동료 팀워크 같은 것들보다 훨씬 더 좋게 그 팀을 그 실력을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제 저 랭크에서는 네. 나 그
팀워크로도 올라갈 수 있게 네네. 만들어주고 네. 그 이제 플래티넘부터는 이제 당신의 실력을 보여달라는 의미에서 플래티넘 이제 네, 1인표를 맞아요. 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네. 올라갈 수 있는 실력이면 혼자서도 좀 난관을 이겨내야지 높은 티어를 쟁취하는 게 또 그렇죠? 인지상정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고기냠님, 아도니스님, 작년 지스타에 참여하셨는데 올해도 참여하시나요? 자,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이거는 일단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올해는 저희는 지스타에 참여할 계획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스타에서 정말 즐겁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지스타 부스 서셨던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전부 다 서셨네요. 네. 아, 슈나님은 안 계셨구나. 네, 어쨌든 그래도 그 뭐 다른 일들도 도와주시면서 고생들 많이 다들 해주셨는데 일단은 저희는 그 사무실 책상에서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바깥에서 서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일단 그게 첫 번째로 문제고 지스타 자체가 좀 저희가 규모가 정말 크게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좁은 곳에 엄청난 분들이 다들 오시겠다고 그 상황이 너무 혼잡해지니까 사실 결국 그 조직 위에서 이게 다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는 쉽게 참가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고요. 뭐 지스타 때 참 재밌었던 일들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혹시 기억나시는 뭐 유저분이라던가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사진 찍고 사인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조킬민성님 알아보시고 그래서 저 알아요? 그러니까 네. 대답이 없더라고요. 아, 어썸피스 달고 있으니까 일단은 받은 거네요. 조킬민성님 모르고 이젠 좀 알고 있기를 바래요. 네. 오, 왜 이렇게 뼈 있는 말을 그게 무슨 공격하듯이 공격이라뇨. 네, 제가 아까 활약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알지 않을까요? 아, 활약이요? 네. 네, 그 감옥에 세트로 두 분 들어가시는 활약이요. 아, 다른 분들 띄워드리기 위해 어쩔 네, 수 없이. 저 같은 알겠습니다. 경우는 그때 그 네. 이제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 네네. 사실 멀리서만 그 바라봤었었는데 존재감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원래 네. 기존의 코스프레라는 걸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네. 그 뭐 제가 하는 게임이나 좀 관련이 있지 막 저희 게임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저희 게임 그 캐릭터로 코스프레를 하고 오시니까 네. 그것도 되게 조금 저희 그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사실 작년에 비해서도 정말 많이 늘었어요. 되게 좋은 뭔가 상황 뭐 현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지스타 때는 그 이런 저기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참 좋은 기억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일단은 다른 오프라인 행사를 뭐 했으면 했지 지스타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은 누가 읽어주실래요? 한번 그 버그들컹님 읽어봐 주실래요? 네. 네. 가나 좀비고님께서 네 물어봐 주셨고요. 게임 내 어썸피스 사무실 아래쪽에 보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랬군요. 혹시 거기도 나중에 뚫릴까요? 아... 거기 어디죠? 거기 뭐 하는 데죠? 거기 아고부님께서 잘 하시지 않나요? 저요? 거기가 원래 그 사실 지금 저희 이사 오기 전 사무실에 네 맞아요. 예전 사무실이에요. 화장실이죠. 거기. 그 공간은 화장실이에요. 그 골드마인님이 네. 정말 전 사무실은 거의 무슨 벗겨놓은 것처럼 똑같이 도트를 찍어주시다 보니 네네. 실제 공간을 표현을 하고 네. 그 위에 있는 이제 그 간식 있는 공간도 표현을 하고 화장실로 네. 가는 통로까지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화장실 들어가고 싶진 않으실 것 같아서 뭐 화장실 궁금하시면 저기 그 기숙사 맵 있죠? 튜토리얼. 네, 그 교실 맵도 있고 네, 네. 거기 화장실 거기 가보세요. 튜토리얼 가보시면 네. 준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별로 그렇죠. 뭐, 별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은 화장실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2018년 우월님 2018년 지금의 좀비고가 있기까지 기쁜 일, 슬픈 일 등등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좀비고 초창기 시절부터 2018년 지금까지 좀비고를 개발해 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을 일 한 가지를 뽑자면 무엇인가요? 한 분씩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것입니다 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기억에 남는 일이요. 네네. 일단 지스타가 역시 가장 기억에 네, 강력하게 남아있기도 네, 한데 오프라인 행사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거랑 3주년도 기억에 참 많이 남아요. 네. 그때부터 엽서랑 굿즈를 많이 많이 맞아요. 본격적인 그리기 굿즈 시작하고 작업을 하니까 했죠. 맞습니다. 그리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굉장히 네. 기억에 남아요. 올해는 그래도 통밀빵님도 같이 함께 굿즈 작업 많이 네.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많은 도움이 큰 힘이 되셨을 것 아, 같아요. 덕분에 네.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버그들컹님은요? 아 저는 정말 많긴 하지만 네. 그 중에 지금 생각이 나는 게요. 네. 첫 진격의 좀비 2 리뷰를 들었을 때요. 아, 네. 아~ 그때 이제 저랑 배망님이 메인 개발을 많이 네.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아도니즈님께서 네. 이런 거 재밌을 것 같다라고 리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모든 한 장 한 장이 다 처음 보는 기능들이었어요. 전부 다 밑바닥부터 공사해야 됐군요. 네, 그래서 아. 정말 열심히 만들었. 힘들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고 덕분에 좀비고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네, 매우 기억에 남네요. 역사적인 순간이었나요? 아, 개인적으로 정말 역사적인 리뷰였다고 생각해요. 오 그렇습니까? 좀 낯뜨겁네요. 그러면은 아고보님은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신가요? 저도 남으신 방금 버글컹님이 말씀하신 거랑 되게 비슷한데 네. 제가 이제 입사 시점이 그 에피소드 1과 2 사이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본 리뷰가 에피소드 2였어요. 네네. 갑자기 위치 트릴로지가 등장을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걸 나보고 지금 만들라는 건가. 신입 사원 시절에. 네네. 네. 그렇죠. 그래도 특히 이제 그때 배망님이 잠깐 또 부재중이신 분도 있고 하셔가지고 그렇죠. 결국 제가 조금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저도 뭐 지금 되돌아서 보니까 사실 좀 사무회가 좀 다른 느낌의 첫 번째 보스였고 그게 네. 또 나름 괜찮았던 그렇죠? 것 같아서 패턴 공격이 네. 있었죠. 네네네. 네. 그래서 나름 뭐 지금까지도 꽤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네. 뭐 지금 뒤돌아보면 굉장히 재밌었던 네,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당시엔 아니었나요? 당시엔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저도 하나 꼽자면 뭐 다 여러 가지 정말 모든 게 다 기억에 남고 그렇지만. 사실 진격의 좀비 2 에피소드 3가 네. 이게 지금 뭔가 순서대로 말해서 짜고 치는 것 같은데 전혀 네. 그런 조율은 없었고요. 네. 그때 좀 느낀 게 감회가 아 이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그 전에는 제가 약간 멱살 끌고 간다 이런 뭔가 그런 자신감, 자만감이 좀 있었는데 그 딱 업데이트 이후부터는 아 이건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진짜 팀 단위의 작업이고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때 동료의 고마움을 많이 느낀 그런 네 기억이 남네요. 평소 태도로 좀 보여주세요. 평소 정말. 태도가 이렇지 않나요? 제가 커피 사주세요. 그러면 네, 전서원한테 네. 감사의 표시로 그 커피를 네.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커피 정말 많이 살걸요. 이미 뭐 안 사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하시지는 아주 말고요. 많이 사주세요. 네, 아주 많이. 네. 그러면 초킬민성님은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맡았던 그 4주년 테이크 이벤트 화제 맞아요. 그 장안의 화제, 장안의 화제. 살아있던 기자피. 네, 그거 반응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뭐 사건 사고 없이 잘 끝났죠. 보통 그런 이벤트 하면 꼭 사고가 한 번씩 생기는데 뭐 매끄럽게 잘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네. 10시까지 계속 회사에서 대기 타다가 다시 네. 집에 들어갔어요. 그날 또 막 뭐 되게 엄청 디데이라고 막 혼자 막 초밥도 네. 드시고 엄청 그런 너무 전쟁에 나가는 요즘 그거를 TMI라고 해요. 아, too much information. 네. 네.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자리가 다 TMI, 여기 다 TMI인데. 질문이 TMI죠. 네, 네. 다음. 슈나님 뭐 어떤 게 기억 남으세요? 네, 저는 그 클랜 대항전 1회를 처음 이제 준비하고 처음으로 이제 도티님이랑 이제 방송을 하고 막 했을 때가 네. 그때 저희가 이제 뭐 이제 레더를 플레이를 네. 진짜 그렇게 크게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스트리밍으로 대회를 하는 게 처음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e스포츠 모바일 e스포츠 그렇죠. 네. 남다르게 빨랐죠. 네, 처음 시도했는데 나름 이렇게 반응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서 네. 네. 그리고 다음에도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뭐 그런 걸 생각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참 다들 다 다르네요. 같은 걸 생각하신 분이 없네요. 아무튼 되게 다들 그런 기억들이 있네요. 아무튼 그렇지만 꼭 이야기한 것 말고도 정말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뿐이지.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세요. 짭짭이님 업데이트 시간에는 유저들의 게임 접속이 제한되는데 그때 운영자님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점검 시간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고 뭘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면 재미없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아까 처음 노잼 질문인데 네, 이게 질문, 간단하게 한번 네. 네, 이야기해 주면 어떨까요? 핵심을 하나 찝자면 저게 그 점검 시간 한두 시간 만에 프로그램을 짜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 이거는 아마 네. 어떻게 표현하셔야 될지 몰라서 아, 프로그램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네. 것 같은데 사실 무슨 일을 하냐 이게 아마 본질일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근데 업데이트는 당연하게도 네. 전날 혹은 전전날까지 대부분 다 준비가 완료가 되고요. 네. 그러고 이제 업데이트를 딱 그 이제 서버 컴퓨터에다가 이제 네. 올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네. 테스트까지 끝내놓은 상태에서 대기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 큰 업데이트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그냥 저희가 점검 시간 자체에는 네. 그냥 이제 서버에다 프로그램을 넣는 일만 하고 사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할 수 있긴 하죠. 그렇죠. 맞아요. 테스트를 하죠. 아, 테스트를 네, 테스트를 한 번 더 해 주시고 라이브 네. 서버에서 문제 없는지 네. 그런 네.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무 님. 편리한 기능 친구 즐겨 찾기 뭐 클레넌 검색창 이런 거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뭐 저희가 뭐 사실 귀속말 기능도 어느 정도 개발을 좀 해놨는데 아직 기획적인 이슈로 좀 보류가 된 상태예요. 이런 것들은 조만간 곧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또 바로 넘어가 볼게요. 하울림님 에피소드 1 보스전 엔딩에서 캐비넷 안에서 위치 트롤로지가 왜 거기서 나와요?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그거죠. 거기 뭐 이렇게 캐비넷 안에 왜 그게 들어있지? 이게 아니고 그 캐비넷 뒤쪽이 그 지하로 쭉 연결돼서 그 좀비 실험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나온 거고요. 이쪽 부분도 언젠가 분명히 픽셀 드라마에서 나올 부분이니까 한번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 주시죠. 다음 맷디님 현재 올리비아의 이야기에 있는 학교 지하는 원래 무엇을 하던 곳이었나요? 네, 뭐 이거는 뭐 모르겠네요. 그 준범이 이야기가 뭐 허구인지 그게 사실인지 진짜였나요? 그러니까. 저희도 잘 모르는데 그거 허구라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거기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 약간 지하 감옥 같이 생기긴 했더라고요. 우리 지하 감옥 있잖아요. 그 거기 아닐까요? 좀 닮기는 했죠. 네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세요. 죽어 좀비고님. 되게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네, 축구부, 야구부, 농구부 사이가 토라진 틀어진도 아니고 토라진 이유 뭐 네 토라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점심 시간에 그 지금의 체육부 부장들 있죠? 그 친구들이 1학년일 때 자욱이랑 그리고 자욱이가 아니죠? 그 용규 아니요 용규 아니에요 태풍이 예, 태풍이랑 그 승준이 그리고 그다음에 우성이 이렇게 세 명이 밥을 먹다가 야 우리 학교에서 어떤 스포츠 동아리가 좀비고를 대표하는 동아리냐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벌이게 됐는데요. 워낙에 호전적인 우리 축구부장과 워낙 잘난 야구부장과 워낙 진지한 농구부장이 전혀 의견을 좁힐 수가 없는 친구들이라서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뚜렷한 아이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전혀 질 수가 없는 친구들이어서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다음 질문은 아이폰 같은 것도 iOS 말하는 거죠. 업데이트가 빨리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개발팀 쪽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저희도 항상 아이폰이 늦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네네. 아이폰도 항상 제때 업데이트가 되기 위해서 미리미리 스케줄을 잡고 하지만 네네. 또 큰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에는 또 이제 앱을 올리려고 하는데 버그가 또 발견되고 그러면 또 수정을 하고 하다가 네. 이제 더 좋은 품질의 앱을 올려드리려고 하면 그러다 보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애플에서 검수를 하는데 보통 하루에서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네. 좀 더 느려지는 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더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저희가 매주 업데이트하는 게 사실 큰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그런 건데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했습니다. 종종 동시 업데이트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사실 네. 네, 네, 이거 핵심 원인은 이제 애플은 스토어가 이제 검수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게 사실 조금 핵심 이유이긴 네, 한데 맞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 네, 맞아요. 너무 큰 기업이에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세요. 다음 질문 90보다 브론. 오, 뭐 이거 뭐 꽃보다 남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90레벨보다는 브론즈. 의미심장하네요. 좀비고등학교 대만 서버는 잘 돼가고 있나요? 아니면 미국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외국인이겠죠.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아, 미국이나 나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에도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사람 많이 사네. 어렵게 쓰셨어요. 네, 네. 서버를 열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어, 뭐 목표는 있죠. 뭐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뭐 이런 다른 나라에도 오픈은 하고 싶은데 뭐 현실은 쉽지가 않아서 그거는 지금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당장 가시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또 언제나 유저 여러분한테도 항상 알리고 어디 서버도 오픈한다고 아마 뭐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만 서버는 어떤가요? 순항 중인가? 네, 그런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자라고 있는 새싹 같은 존재예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진격의 좀비 이거 나올게 나 드디어 나왔다. VSN 태민님 네. 진격의 좀비 에피소드 3 하드로 엔딩을 하루빨리 보고 싶은데 왜 안 나오는 거죠? 이거는 답변을 많이 했지만 이 진격의 좀비 2 에피소드 3 하드에서 엔딩 진 엔딩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 엔딩 그 정동석이 이제 마지막 그 막타를 쳤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뒷 이야기가 더 나와요. 엔딩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사건이 한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리되는 걸 알면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 전에 있었던 일들 히어로즈 시리즈 같은 걸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요게 끝나면 저희가 반드시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전에 뭐 저희가 아무 컨텐츠를 업데이트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시멘님, 저번에 서버에 접속할 때 일종의 게이트 같은 것을 지나야 돼서 한꺼번에 몰리면 느려진다고 했는데 그 게이트 개수를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자면 네. 이미 지금 현재 늘린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까지만 해도 저희가 사실 지금 좀비고등학교 자체가 서비스를 해오면서 점점 그 동시 접속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그런 상황에 좀 대처를 못했었고 사실 기존에는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문제가 없었는데 네. 그때 그 사태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많다고 판단을 해서 네. 이미 지금 처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대기실에도 옷장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기술적으로 가능하죠? 아, 네. 이거는 이미 사실 그 하자면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근데 이제 그 버튼의 위치가 네, 그렇죠. 네. 사실 그런 문제도 좀 있고. 네, 기획적 이슈예요. 네네네.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방법을 알아서 그 한번 대기실에서도 바꾸실 수 있도록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가시게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네. 다음 그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만들었다가 닉네임 아 외염녀 예전에 만들었다가 이제는 없어진 퍼스트 블러드나 학교의 비밀 스토리 게임을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조금 길어가지고 생략할게요. 이거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 게임들은 일단 저희 어썸피스에서 만든 것도 아닐 뿐만 아니기도 하고 디자인이 애초에 지금 리뉴얼 다 됐잖아요. 그때 지금 뚱뚱이 캐릭터들이 지금 다 있어서 그걸 그대로 서비스를 할 수는 없고 만약에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다 그러면 좀비 고등학교 자체에서 마치 올리비아의 싱글 그거 스토리처럼 저희가 만들어서 리메이크를 하면 했지 그걸 출시할 일은 아마도 안타깝지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세요. 다음 질문 네. 주리님 정예슬은 키가 176이고 신가인은 키가 165인데 스키는 왜 예슬이가 작나요? 일러스트에서는 크죠 그거님? 네 큽니다. 네. 일러스트는 저희가 이런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도트는 아시다시피 그 한계가 네, 크기가 너무 한계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픽팀 입장에서는 이 캐릭터의 특징이 뭔지 파악을 하고 어떤 부분을 부각시킬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실제 뭐 키뿐만 아니라 뭐 몸무게든 약간 체형이든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는 네, 뭐 저희가 디자인팀에서
더 예뻐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작업을 하는 아.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질문에 오타가 있네. 정예쌤 키가 176이 아니라 113만인가요? 아, 네네, 맞습니다. 길이하시네요. 지금 아도니스님 그것도 네. 캐치 못하시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요? 아, 아까 말씀하신 저 질문은 예슬아 미안해, 예슬아 미안해. 질문은 아마 보내주신 분 걸 그대로 올린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저런 정보에서는 이제 네, 네. 잘못된 정보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슬이 더 이실 거라 생각하고 믿었는데 실망이네요. 네. 주인님 정말 실망입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주세요. 개세윤 닭 선생님, 그 스토리 모드던 그 외의 모든 게임이나 광장에는 다 부금이 있는데 그 많은 부금은 누가 만드나요? BGM 얘기죠. 네, 그렇죠. 그 호영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음악 담당하시는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작업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가끔 보시면 그 진격의 좀비 2 에피소드 3 클리어하면 맨 마지막에 나오죠? 나오죠? 그 이름이 크레딧 블루킹즈 스튜디오라고. 네, 블루킹즈 네. 스튜디오. 네, 거기에서 작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회사 멤버분은 아니시고요. 그럼 사운드는 보통 저희 같은 회사들은 외주를 맡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주세요. 네, 솔밥이죠? 솥밥님. 좀비고등학교 작업 중 제일 힘들었던 작업은? 이거는 대표적으로 한 분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슈나님, 슈나님 되게, 오늘 되게 조용하세요. 뭔가 약간 좀 미소도 지어주시고, 웃음도 웃고, 좀 같이 한번 좀 활발하게 좀, 예. 근데 힘들었던 거 이야기해야 돼. 네. 지금 이 상황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었던 작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싱글 스토리, 였던 것 같은데요. 아~ 그때 아~ 올리비아 무서운 이야기. 네, 그때 정말 무서운 이야기. 정말 무서웠죠. 정말 무서웠죠. 네.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블러드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네, 네, 네. 유저분들도 아시겠지만 좀 버그 많았잖아요. 네. 실제로 뭐 이건 비화지만 테스트를 그날 딱 업데이트 날에 겨우 딱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촉박한 일정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노하우가 싱글 모드를 만드는 노하우는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누가 그렇게 기획을 했는지 기획은 되게 괜찮았고 작업도 되게 괜찮았지만 일정이 빠듯했던 거죠. 네, 모두가 힘들었던 괜찮았지만, 네, 일정이 빠듯했던 거죠. 일정을 누가 누가 했던 자, 다음 걸까요? 질문, 네. 일정이 지금 빠듯해서 다음 질문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허니레빈님 좋겠다. 제 친구가 아도니스님과 계약해서 한 달에 200가스씩 준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200가스면 이제 현금으로 2만원씩 제가 매달 뭐 드린다는 건데 뭐 저한테 뭘 계약을 했길래 제가 2만원씩 제가 뭐 받을 게 있다고 뭐 하겠습니까?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이거는 거의 작년 간담회 윤꽃게님 그 테일즈 런너 그 전번 사연 2예요 이거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 200가스를 계약을 뭐 한다는 것도 웃기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큐네님. 네. 캐릭터 중에 얼굴이 가려있는 캐릭터는 언제 공개할 건가요? 뭐 이거는 많죠? 뭐 그걸 맥스 같은 캐릭터를 말하시는 것 같은데 맥스랑 문평 선생님이 네, 문평 선생님도 있죠? 그렇고 그렇죠. 벗을 만한 사건이 있어야 돼요. 픽드든 뭐든 그런 계기가 있을 때는 뭐 벗겠지만 지금 갑자기 뭐 짜잔 내일 맥스 얼굴 대공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혹시 그건님이 그 포토샵에서 그 맥스 그리실 때 그 레이어 뒤쪽에 헬멧 레이어 뒤쪽에 얼굴 그려놓으셨나요? 아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네. 하지만 모두의 얼굴은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언젠가는 네. 언젠가는 뭐 만약에 맥스가 헬멧을 벗을 만한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진다면 공개될 것 같네요. 다음 질문 넘어가 주세요. 자, 이거는 버그들컥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는 것 같아요, 질문. 아, 네네. 린렌님께서 제보해 주셨고요. 네네. 예전에 렉이 심했을 때 버그들컥님이 오랫동안 걸쳐서 렉을 줄이는 점검이었는데 네. 그 점검 이후 실제로 렉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사라졌었어요. 오. 근데 이번 4주년 업데이트도 그렇고 그 이후에 업데이트할 때마다 네. 점차 자꾸만 렉이 계속 생기더니 네. 지금은 완전 거의 초기 상태로 돌아왔는데 오호. 왜 항상 업데이트를 하면 렉이 늘어나는 건가요? 렉 줄이는 그 코드 그걸 항시 적응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네. 가능한가? 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그 코드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살아남아서 계속 열심히 살아남아 있어. 네, 최적화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게 있잖아요. 클라이언트에서 네.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이제 서버 쪽에서 그런 것들이 더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최적화를 하려고 계속 R&D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저희가 뭐 면목이 없어요. 뭐 근데 또 저희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정말 진심으로 저희가 매주 개발팀 항상 최적화 작업하고요. 그게 성과가 두드러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저희가 매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가끔 보면은 어떤 업데이트 하면 그거 하지 말고 렉이나 고쳐라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그 렉도 같이 고치고 한 거였는데 이게 별로 이게 성과가 없어서 네. 그랬던 거지 저희가 항상 하고 있긴 합니다.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네. 그 어지간하면 그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가 할 때 네네. 한쪽에서 그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다면 다른 쪽에서는 최적화를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업데이트는 사실 그 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네, 너무 그 저희가 그 업데이트만을 하진 않는다는 거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뭐죠? 요네즈 님? 요네주. 요네주라고 읽고 싶네요. 자, 혹시 좀비고 캐릭터들과 스토리와 맵 등의 세부적인 공식 설정, 사소한 정보들, 예를 들어서 뭐 저쪽 자투리 칸마나 등과 같은 내용이 담긴 좀비고 공식 팬북을 발간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아트북 같은 거죠. 지금 그건님의 동공이 엄청 흔들리고 계세요. 아,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실 요런 아트북 같은 것들 이게 사실 이거 발간하려고 따로 팀이 생겨야 될 정도로 이게 일이 정말 큰 일이에요. 뭐 물론 들으면은 되게 저희도 하고 싶고 정말 설레는 그렇죠? 일이지만 지금 그럴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언젠가 그것님도 또 여유가 있어지시고 우리 모두가 또 여유가 있어지시고 블러드부님도 여유가 있어지시면 제가 슬쩍 몰래 한번 살짝 이야기해 볼게요. 한 달간 집에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나중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질문 넘어가 주세요. 네, 다음 질문 꿈꾸는 선예님 스토리 모드 중 히어로즈 에피3에 있는 할인문을 왜 그렇게 만들고 검은 솜과 분홍 솜으로 문을 열 수 있게 만들었나요? 보면 약간 그 되게 귀엽죠. 다른 좀비와 다르게. 근데 할인모는 그 영화 뭐였죠? 인사이드 아웃 디즈니 영화에서 보면은 빙봉 그런 느낌을 좀 거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어릴 때 그 보면은 아기 스킨도 곰돌이 인형 가지고 놀잖아요. 거기에서 그렇죠? 좀 착안을 했고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런 솜구름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에 숨고 싶었던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좀 표현을 했던 거예요. 캐릭터 디자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타난 거고 그렇지만 그 하트 화살로 변해서 마음의 문을 하린이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들어가는 스테이지였던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던 거예요. 네, 그거는 근데 지금 질문들이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막 빨리 진행을 해달라고 이야기가 와서 조금 속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주세요. 규리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네, 규리가 좋아하는 음식. 그러니까 규리 말고도 사실 다른 친구들도 좀 많았는데 일단 규리만 먼저 넣었어요. 겨울에는 규리가 붕어빵 좋아하고요. 여름에는 차게 얼린 찹쌀떡을 좋아하는데 중요한 건 달콤한 팥 앙금을 좋아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거 뭐 저기 뭐 아고모님이 읽어주세요. 질문. 아도 버그 공식컵인가요? 라고 이거 번역하면 되나요? 무슨 소리예요? 아고버그죠. 아고버그 글자는 제대로 네. 읽어주셔야죠. 이름은 또 이거 아도니스님 아디오로 돼 있는데 아도니스님 아니에요? 저거? 아니 저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 했어요. 저 아니에요. 제가 본 걸로는 사실 아고버그보다는 아도 버그가 훨씬 더 괜찮지 않나. 버그는 조금 없잖아요. 사실 저도 너무 억울해요. 아도버그보단 저는 아도니스를 이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도버그 공식 컵인가요라는 질문을 다음 간담회에선 꼭 보고 싶습니다. 아, 대답은 보류하시고요. 네, 예쁜 사랑하시고요. 제가 지금 그윽하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아, 시선을 피하시네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 주세요. 네. 소환님, 현재 좀비고에는 본인 인증 시스템이 계정 등록 시에 사용한 이메일 어쩌고저쩌고, 뭐, 본인 인증 시스템 늘릴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의 요지인데, 저희가 핸드폰 번호 인증을 도입하려고 지금 기술 연구는 거의 다 끝냈고, 기획적으로만 마무리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 아마 많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되면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와, 야, 열심히 열일하는 슈나님. 와.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 주세요. 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질문을 뽑았고요. 아닙니다. 뭐 이게 금발이면 다 조연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검은 머리 뭐 캐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캐릭터 설정에 사리님, 캐릭터 설정에 몸무게가 빠지고 생일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외 추가될 다른 혹시 항목이 있나요? 지금 그걸 전체적으로 좀 고민 중입니다. 리뉴얼을 하면서 그걸 좀 빼고 생일을 넣고 그 외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들이 많잖아요. 방금 규리처럼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그쵸. 싶기도 하고 취미나. 뭐 취미를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그런 사소한 정보들을 좀 넣어서 프로필을 아예 싹 다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좀 설정 저희가 좀 잘못 잡고 있었을 때 했던 것들도 좀 바로 잡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좀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주세요. 시크 여우님, 광장에 주황색 꽃갈로 막힌 길들이 있는데 그 길을 따로 뚫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네, 뭐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거는 골드마인님이 공사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캔디님, 조예지 조현빈 남매와 고날의 과거 이야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트웍이 되게 괜찮게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픽셀 드라마에서 나올 예정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따가 업데이트 소식 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주세요. 헌주당님, 네, 뭐 당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경찰과 도둑 컨텐츠에서 좀비 혹은 인간에게 매우 유리한 카페테리아 같은 맵을 없앨 계획 있으신가요? 슈나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카페테리아 맵은 애초에 그 네네. 아도니스님께서 좀비가 네. 좀 유리한 맵으로 설정하셔가지고 기획한 네.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이 유리한 맵도 있으니까 좀비가 유리한 맵 같은 것도 이렇게 여러 개 설정해서 이제 이번에 들어가봤는데. 네. 유저들이 좀 싫어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이걸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맵의 변화를 조금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기대해 주세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 주세요. 다음 질문. 녹차님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트위터에 아도니스님이 범고래 좀비와 선창이의 연관성을 나중에 스토리 모드에서 다루고 싶다고 했죠. 네, 트윗 한 적이 있는데 혹시 향후 계획이 현재 있으신가요? 이 질문이겠죠. 근데 아쉽게도 현재는 없어요. 이거 진짜 하고 싶으니까 제가 쓴 건데 사실 이거 말고도 밀린 것들이 많아서 근데 언젠가 분명히 다뤄야 될 거고 아쿠아리움 맵이 나온 이상 분명히 쓸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잖아요. 스토리 모드에서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주시면 좋고요. 사실 여기 선창이랑 그 마루가 그 사실 넣으려다가 빠졌었는데 그 히어로즈 에피소드 2 때 그 처음에 그 로비 있죠. 거기에 원래 있을 뻔했어요. 근데 빠졌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죠. 네. 내년에 질문해 주세요. 내년 간담회 때 질문해 주세요.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주세요. 네. 아, 이거는 또 슈나님의 답변 시간이네요. 질문 한번 읽어봐 주세요. 레더 티켓 왜 300장 올리셨어요? 원망 섞인 목소리네요. 300장 올렸는데 왜 250장의 시간이 같은 거죠? 마스터 티어가 생겼다고 굳이 왜? 시간 늘려서 티켓 늘려서 우리 힘들게 해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게 티켓을 늘린 이유는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이유로는 이제 티켓이 부족하다는 이제 분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네. 티켓 이 늘음으로 인해 가지고 게임을 좀 더 많이 플레이를 요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저번 시즌에 네. 상위 티어 유저분들이 좀 많이 랭크 돼 있어요. 한 분이 뭐 특정 분이든 어떤 분이든 그죠. 뭐 1위 유저분이 뭐 2, 3, 4, 2를 뭐 다 독점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좀 있었어 가지고 네.
그런 경우도 좀 방지하고자 이렇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저희가 항상 여러분 의견을 많이 청취해보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해볼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주세요. 아, 네, 이거. 아, 이거 참. 근데 이거 좀 어려웠어요. 저도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를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로그인 화면이 딱 그 반응 그러니까요. 이거 그렇죠? 마치 예언한 것처럼 이거 사실 질문 보고 저희가 작업하지도 않았고 이분도 저희 로그인 화면 보고 한 게 아니거든요. 질문한 거 아니겠죠. 네. 타이밍이 들어왔어요. 네. 네. 그 론다쌤 반 아이들은 론다쌤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로그인 화면이랑 같이 보면 엄청 의미심장하죠. 근데 일단 지금 그때 당시 상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론다쌤 자체가 워낙 캐릭터가 엄청 강하잖아요. 다른 그 캐릭터들, 선생님 그쵸? 캐릭터들에 비해서. 그래서 또 학생들마다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다른데 그 반 친구들 대표적으로 이제 선지를 뽑자면 선지는 너무 유쾌하고 활발한 론다 선생님이 꼭 친구 같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우는 감히 꼼짝도 못하는 큰 누나 같은 느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빈이는 또 단호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좀 동경하고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선생님이죠. 아주 좋은 멋진 선생님.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네, 이런 걸 보면 론다 선생님이 좀 우리 친구들한테 여러모로 영향을 많이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음 질문 넘어가 주세요. 그건님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건님이 아... 질문도 읽어주세요. 네, 트회향님이 읽으셨고요. 그것입니다님은 왜 이름을 특이하게 지으셨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네, 왜죠?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굳이 말하자면 아무도 안 쓸 것 같은 이름을 짓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유니크하네요. 100%입니다. 네, 아무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듣자마자 바로 기억을 할 것 같은 그런 닉네임을 좋아하거든요. 진짜? 명중률 100%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이거 닉네임... 애초에 저게 닉네임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 확실히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넘어가 주세요. 마르님, 우리 우주 최고 예쁜 좀비고 친구들이 토이저러스에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는데 나중에 어떤 아이들 피규어가 나오나요? 이거는 지금 미리 말해드릴 수는 없죠. 그리고 이거는 제작 단가, 그 다음에 뭐 물론 뭐 캐릭터의 인기라던가 뭐 아니면 디자인의 형태, 그 피규어로 나올 때 외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성별이라던가 뭐 이런 골고루 캐릭터들이 나오기 위해서 선정을 복합적인 이유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미리 다 정해놓고 뭐 하진 않고요. 이거를 뭐 하여튼 골고루 출시를 하기 위해서 뭐 하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내년에 어떤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나오는 4주년 피규어도 역시 아직 일정은 확정된 바는 없지만 당연히 토이저러스 입점이 될 거고요. 그 지금 뭐 강호빈 피규어라던가 뭐 용규 피규어라던가 아니면은 뭐 누구였죠? 뭐 그래 가이 피규어가 이번에 나오죠. 가이 피규어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이번에 지금 봤는데. 사무실에서도 샘플 보고 저는 장난 아닙니다. 진짜. 난리 났죠. 그거 막 내부 이거 똑같은 가격으로 팔면은 약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되게 좋았습니다. 매번 네. 디자인을 할 때마다 느끼지만 네. 매번 새로운 것들이 제일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토이저러스에서 그 저희 피규어가 토이저러스 전체 완구 판매 그 매출로는 1위, 아니 매출이 아니고 판매 개수로는 1위를 했거든요. 이번 주에. 와. 그래서 토이저러스에서도 다른 굿즈를 저희 같이 드리는 거에 대해서 아마 호의적으로 생각해 주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약간 저희도 긴가민가 했고 토이저러스도 약간 뭐 유명하긴 한데 한번 살짝 해볼까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 주세요. 다음 질문은 리얼 삐빼님 이분 유튜버시잖아요. 저 알아요. 저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삐빼님 되게 영상 잘 만드시더라고요. 삐빼님 근데 질문이 좀 길어가지고 약간 제가 생략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삐빼님 이야기는 그거예요. 스토리를 알고 싶어하는 유저분들 되게 많은데 우리 스토리 알 수 있는 게 사실 아트웍 살짝 그 다음에 픽셀 드라마 몇 달에 한 번 네 그 다음에 스토리 모드 반년에 하나씩 이런 상태니까 그쵸? 너무 궁금하고 재밌긴 한데 그 사이 빈틈이 좀 지루하기도 하고 이거 좀 더 효율적으로 뭔가 빨리 할 생각이 없으시냐 뭐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저도 이게 진짜 고민이긴 해요.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건 많고 계획은 머릿속에 정말 많은데
이걸 하나를 작업을 하고 만드는 거는 항상 저희가 진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항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저희가 조금씩 갖춰가고 있어서 이 속도는 점진적이지만 분명히 개선이 될 거고 나중에 분명히 아마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뭐 컨텐츠를 좀비고 팀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히어로즈 준비팀, 뭐 올리비아 준비팀 이런 식으로 나눠서도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분명히 해결될 거고 그때까지 좀비고 계속 해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확실히 이게 저희가 그 게임이다 보니 컨텐츠도 네네. 중요하지만 또 게임 모드 같은 것도 간간히 또 저희가 출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네. 그런 것도 조금 그렇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이제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아, 저희가 지금 질문 뒤에 한참 더 많이 남았는데 이건 해야죠. 그래, 맞아. 그래, 그래. 동석이는 왜 말을 잘 안 하나요? 안 하나요. 그 왜 동석이는 말수가 없나요? 뭐 이런 거겠죠. 동석이의 삶에서 애초에 이 친구가 이 학교에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목적이 우리 일반적인 학생들처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일반적인 학생들은 뭐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이러니까 말을 해야겠지만 동석이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학교에 들어왔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뭔지는 아직 픽셀 드라마에서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런 사람이 뭐하러 뭐 말을 하겠습니까? 괜히 말 섞었다가 불필요한 일만 생기죠. 그리고 뭐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보를 얻는다던가 뭐 그런 교류를 하기 위함인데 그런 일들이 동석이한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이번 Q&A 일단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남은 질문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카페에다가 답변을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 번만 띄워주시고. 네, 이거. 이거 그냥 한번 할인이뿐만 아니라 사실 뭐 지금 죽었다고 그렇죠. 보여지는 친구들 되게 많죠. 양궁이나 뭐 양궁이 뭐 맥스 뭐뭐 또 신가이 우연 뭐 그리고 사물 교장 선생님까지 그렇죠. 그리고 백설현 위치 트릴로지까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어떻게 됐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네, 한번 기대를 하고 보세요. 뭐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질지. 그렇다고 뭐 억지 부린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 예전에 아도니스님이 네.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언급하셨었는데 그 네. 저희가 게임상에서는 이제 죽이고 물리치고 가는 걸로 표현이 되지만 원래 네. 이제 따돌리고 가는 거다 이런 그죠, 느낌으로. 그죠. 아 근데 네. 이제 보스 이제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확실히 아, 묘사를 네. 해야 하니까. 네, 그래서 근데 한번 지켜봐 보세요. 이거는 이 아까 전에 나온 그 진격의 좀비 2 에피소드 3 하드 쪽하고도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또 그런 거 슬퍼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그 보스로 나오면 슬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무슨 초상집이 돼가지고 네. 근데 또 뭐 뉴짤도 나오고 하니까 좋기는 한데 막 또 막 눈물 나고 눈물도 나고 막 그 슬픔 온갖 그 망감이 교차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복잡한 너무, 기분이죠. 네, 뭐 복잡하신 기분이겠지만 그건 괜찮고 그 나중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근데